자, 추가 컨텐츠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래봤자 제가 이거 보너스 시나리오 다 구매한 게 아니라서 하나밖에 못해요. 스페셜 스타터팩 포스 리액터랑 쿼크 부스터 주네요. 택 포인트 얼마 준다고 방금? 천? 자금은 10만 주나? 아! 아 맞다, 이거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맞지? 아. 들어가긴 뭘 들어가 이 빌어먹... 죄송합니다. 그래도 바로 하나 드릴 수 있다. 개꿀. 이건 고민 없어. 포스어라이즈가 짱이야. 유지력은 리페어다. 리페어가 더 좋긴 한데 그래도 포스지. 요거 되게 좋은데? 레인지 부스트? 아 엑셀 부스트도 개좋다. 격투 위주, 근접 위주로 키울거면 엑셀이고 버너 위주로 키울거면 레인지인데 아, 엑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둘 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둘 다. 일단 뭐 택포인트 모아야 되니까 다음화로 출발하겠습니다. 2화 어? 뭐야 스페셜 시나리오 들어가네 진짜? 특무일과의 도전. 뭐요? 아까 없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건가 보다. 게슈펜스트 선행개방권 이건가 보다. 그게 요번 시나리오인가 본데요? 전투의 프로페셔널이잖아 그죠? 테츠야가.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온 당신이 보기엔 미적지근할지도 모른다. 하긴 미적지근하겠죠 테츠야 입장에선. 응? 아 그게 게슈펜스트야? 아 근데 저는 슈로데를 한 10개 정도 해본 것 같은데 그 중에 게슈펜스트는 없어요. 저는 처음 봅니다 게슈펜스트. 아마도 맞나? 잔업수당 개꿀. 심야수당 개꿀. 와 개부럽다. 실이 안 불렀는데 심야수당에 반응했어. 안 불렀어. 죄송하대요. 흔히 말하는 사회인 대위. 하지만 아버지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가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대단한 정신머리인데? 아니네? 라이벌이야? 풍무일과의 타천사. 아 그니까 쟤한테 지면은 아 게슈펜스트를 사기리 같아요? 그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아 셀러리맨으로선 죽는다고? 누가 더 많이 죽이는지로 승부되나? 응? 아니 무슨 강도가
뭔 놈의 강도가 로봇을 타고 다니냐. 아하! 그 와중에 태치야도? 눈치있네. 벌써 반했어? 지켜준다고 할 때마다 반하는데? 개꿀인데? 그러니 너무 쉽다잉. 아, 일단 내가 조종하긴 하네요. 이런 건 대체로 자, 니가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SR 포인트 없잖아. 그지? 이럴 땐 니가와가 짱이야. 어중간하게 내가 이제 뭐냐 앞으로 돌진하는 순간 이제 집중 포함하고 뒤지는 거지. 하, 뉴트론 빔, 플라즈마 커터, 스플릿 미사일. 스플릿 미사일부터 한번 보죠. 네가 계속 아군이 되면은 이제 내가 널 치워주겠지만. 어? 목소리 되게 익숙한데? 이따가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코코카라 逆転してやる. 무례한. 무례한 이름 씨. そこにいたか. 역시 또 뭔가 되게 낯익은 목소리인데? 누굴까? 수가 불쌍하긴 하다. 그러니까 평범한 데스크 업무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누구나 좀 저럴 것 같긴 한데. 응? 성우 한번 검색해보자. 휴지 우메카? 전국무쌍의 아야고젠.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로스의 사쿠라? 사쿠라가 누구였지? 슈로데 V의 제이미. 제이미도 누구야? X 했는데 왜 모르겠지? 아, V 했는데 왜 모르겠지? 원피스의 이나즈마. 이나즈마면 그 가위쓰는 애잖아. 기분 탓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온 게임 중에 내가 뭐 어떻게 이 사람 캐릭터가 기억나는 게 전혀 없어. 젠젠 없습니다. 야, 기분 탓임. 일단 브레스터번 바로 갑시다. 한 발에 그럼 잡고 시작할 수 있잖아. 개꿀. 티라네이도의 세일즈 포인트는 캐릭스와의 연계. 캐릭스 뭐 나오지도 않는데. 이상할 정도의 고출력은 이제 나중에 후속기를 위한 떡밥이겠지 뭐. 슈로 때 하루 이틀 합니까? 그죠? 응? 브레스터번! 레스토반! 저걸 좀 더 이렇게 열혈 넘치게 해줘야지. 아, 이 맛이 아닌지. 응? 브레스토반! 이래야 되는데. 아닌가? 너무 초반부터 열혈인가? 극혐인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좀 목소리 터져주겠죠? 마그나 빔런처 바로 갑시다. 일단 운동성이 높아서 그게 되게 좋아.
今のはまさに神業です。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이 모빌 수트 세와 소태 즈미다. 주님, 난차를 내します. 이 초이스다, 메릴. 촉격이. 이케. 아, 근데 열쇠도 심심해. 뭐야? 아, 기력 관리구나. 헤헤. 그지? 기력진 몇이야? 116? 어? 뭐야? 충분했는데? 아, 두 칸부터! 이런 비라마. 맘에 안 드네. 아, 정신이었구나. 변신인 줄 알았어요, 순간. 플라즈마 카트 한번 봅시다. 어? 이 음악은 되게 익숙한데? 대시펜스가 어디서 나오냐? 왜 이렇게 낮았지? 이 음악? 기사라! 와가 이노치니 가에테모! 소노 힌작라 소고! 즈타츠타니 시테야라! 아, 근데 그냥 슈로드 오리지널 음악이라서 나직인 건가? 그런 거겠지, 그죠? 드릴 프레셔. 도리루 프레셔! 하는 거 아닌가? 도리루 프레셔 펀치! 아, 야, 좀 길게 말해라. 아, 길게만 말해도 열혈이 가는 법도 들어가. 초반이니까, 그죠? 아, 나 너무 징징거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플라즈마 커터 말고, 뉴트론 빔. 야, 이거 이엔 더럽게 많이 먹는다잉. 한번 쏴봅시다. 이걸로 한 마리 잡겠지, 뭐. 여태 양념만 쳤으니까. 어쨌든 사기리 목소리 좋네. 맞대요. 마스레모노요. 약간 목소리가 개 같은데. 코미네이션요. 뭔가 같이 제로에서 마코토인가? 그 역할했던 그 성우. 와. 약간 건담 같은데 멋있어. 이야 씨. 야, 라이벌 기체가 훨씬 멋있어. 아, 게슈펜스트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어, 근데 멋있다잉. 근데 저런 연출이 있어야지. 오, 작화 멋있는 거. 야, 너무 퇴치야만 다 먹겠다 이러다가 빗나가겠다 이거. 역시. 와, 진짜 대단하다. 뭐야, 이것도 빗나가? 야, 그럼 뒷감쳐. 나이스. 여기서는 줄진을 주느냐, 퇴치아를 주느냐인데. 아, 퇴치아. 잠깐만요. 이동이 5야? 이거 일부러 노력해서 키워주지 않으면. 아, 아니다. 수속기 나오면 그때 빨라진다. 됐어, 됐어, 됐어. 쟤는 어차피 세져. 줄진 줘. 얘 일부러 안 먹여주면 힘들지도 몰라. 직감 박으면 무조건 맞으니까 끝. 이게 잡겠지. 설마 못 잡겠어요, 그죠? 고치크시다 타이 모빌 수트 이 정도는 잡아야지. 링 확인. 스트라이커 샤스시마스. 스님. 아, 맞아 맞아. 그 용과 같이 제로 마코토 타와시로 미유키. 약간 그 느낌인데. 그 사기리라는 그 캐릭터 성우가 목소리가 무슨 탓인가? 약간 비슷한데. 약간 사와시로 미유키 느낌. 진짜 그 성우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되게 많이 출연한 베테랑이자 좀 저기 하신 분이더라고.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아니야, 누가 이거 먹어준 게.
같이 하면 좋지. 그지? 아, 근데 게슈페스트가 참전하는 거니까 같이 다니겠다잉. 가슴이 크신데 좋은데? 특무일과의 타천사. 오두인 사장님의 특명이 들어와있다. 화성으로 간다고요? 아니 화성 왜 누구 있는데. 근데 일단 슈로데의 보통 흐름상, 보편적인 흐름상 건담 초반에 나오긴 할거고 화성에 누가 있을까? 근데 비밥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잖아. 비밥 누가 있지? 궁금하네. 어쨌든 강화 파츠 일단 줄게요. 아 근데 얘가 이게 되게 애매하다. 아 요거는 당연히. 아 맞다, 쿼크 부스터. 아 야 이거 개좋다. 근데 이거 주면 너무 저건데. 야 이거 초반에 진짜 좋네. 아니 사거리까지 마징가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마징가죠. 기력 근데 초반이라서 줄진이 어차피 나가자마자 바로 기력 105나 110된 상태에서 싸우긴 하는데. 아니다 그래도 지자. 이거를 게시판에서 줄게요. 아 아닌가? 잠깐만 아 아니다 반대로 주는게 낫겠다. 줄지는 기력 채우기 쉴 거야. 지금 돌릴 수 있는 게 없, 어? 뭐야, 되네? 이게 왜 돼? 야, 이거 페트롤이나 시뮬레이터나 트레이닝 줘도 개꿀인데? 아니, 일단 초반엔 자금. 저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갑판 청소 인원만 되는, 아이고, 스토리 있네요. 어? 너무 먼. 적당주의 3관왕. 아, 그래서 타천사였어? 와. 전도단안하고 목숨의 위기가 느껴지는 업무. 영문을 알 수 없는 상사와 선배들. 거기다 동란의 화성행. 어, 얘는 좀. 안타깝다. 에어, 뭐 저럴 수도 있지. 일단은 세이브하고 다음화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셜 클리어 했네요. 됐고요.